오늘은 중국 자니스 훠궈 요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훠궈를 먹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훠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소스가 필요합니다. 소스. 이게 얼마죠? How much for this one? 예, around 4달러입니다. 4달러? How many sauce we need? I mean, From here? but Today? if you and me only a quarter gonna be 오케이. 그러니까 쿼터,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먹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무슨 소스? 마시름 소스. 마시. 마시름 소스? 마시름 소스. This is a mild one. 이건 마시름 소스 중간에 들어가는 마일드한 겁니다. 이 누소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채소, 저희가 먹을 채소. 이런 채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 고기.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해둔 이 음식들, 이렇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 핫팟 팟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인덕션 그리고 이 핫팟 하프. 그리고 다시 제 와이프가 만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훠궈입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중국 자연의 훠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켜고 온도를 올리고 물을 이렇게 불어줍니다. 하나는 마일드, 그리고 하나는 이 스파이시 매운맛이고요. 이렇게 전에 끓는 물을 이렇게 이미 한번 끓였습니다. 요 전기 포트로.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만큼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물을, 다른 물은 이렇게 다시 또한번더 끓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훠궈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스, 매운맛, 그리고 이 스파이스, 그 마일드한 맛, 그리고 인덕션.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 가스레인지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고기. 왜요, 요나씨? Up to you. Okay. Same actually. 지원. 요나스 예 여기 채소 이렇게 오이도 넣습니다. 저는 오이 넣는지 몰랐었는데 오이를 중국 사람 넣는다 하더라고. 버섯 있고 이거 요런 채소 있고 이거 배추 그리고 이거는 왜 예전에 그 순대 먹을 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거 소의 올가 그러니까 장기 이거 요런 중국 떡도 있고 뭐 그리고 이거는 오양맛살 그리고 뭐 이런 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면이랑 이런 것도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기 이거는 고기입니다. 옥스턴 소혈랑 이거는 무슨 소고기가 비프 네 한번 먹어볼까요? 야호 넘버야 컴. 아 그리고 소개를 안 했네요. 준 넘버 준, 안녕하, 오케이, very first time. 안녕하세요. 준, 만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이나 중국 훠궈를 먹을 것입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한번 넣어볼까요? 야호. 아, 소스. 이거 소스입니다. 이걸, 이게 땅콩 소스 같은데, what kind of sauce? 피넛버터, 예, 땅콩 소스인데 냄새가 좋습니다. 요렇게. 만보도 요만큼. 나중에 필요하면 더 부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넣어줍니다.
넣어 볼까요? 저는 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부터 투하. 아, 배가 고픕니다. 지금 현재 시각 9시입니다. 오 마이 갓. 저녁 9시. 저희가 아직 아침을 10시, 야, 12시에 브런치를 먹고 아직 이게 두 번째 끼니입니다. 맛이 기대되는데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투하, 고기 투하. 비니가. 비니가도 소스에 섞어줍니다. 퍼스널 프레퍼런스. 예, 퍼스널 프레퍼런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면은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니고 말고 뭐 그런 겁니다. 보통 이 매운 거에는 고기를 넣고요. 고기를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 매운 거에는 얘는 채소를 넣더라고요. 채소. 채소 투하. 채소 투하. 이렇게. I explain. But here. Yeah, I'll talk. 왜 나누냐 하면은 고기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냄새가 덜 난다고. 그리고 이 매운 거는 보통 안 먹더라고요. 이 스프는. 근데 말도 안 거는 드셔도 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운 거는 너무 스파이시, 그러니까 오일리해서 이게 너무 기름이 많아서 몸에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채소만 넣은 거는 이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야호! 굿! 제 플리스. 헬로.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최고. 국물은 한국수나 똑같나요? 한국사 없어? 뭔가 해볼 놈도 되니까 좋아요. 아 너무 맛있다. 레더, we can see this video as well. Boss, I'm not gonna know everything. Okay? Maybe kid gonna like it. I'll show to mama, papa. When you're getting really old time, maybe 67, yeah, it's gonna be funny.